파크가 지금 차트도 바닥이었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. 예, 인터파크도 왜 갔나 했더니 이제 이 차례는 국민은행 이제 농협페이코 인터파크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또 경기도예요. 뭐 이재명표 공공배달을 이제 사업자 모집을 했는데 인터파크가 여기 있어가지고 또 어떻게 뭐 소문이 나와서 상한가를 갔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또한 뭐 재료가 다른 게 있었죠. 뭐 매각 재료도 있었는데 뭐 차트도 보면은 뭐잘 조정받고 거의 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높진 않았다.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간것 같고요. 뭐 지금 거의 보시면 뭐 유명한 것들은 다 이제 고점인 상태거나 투자 경고가 붙은 종목도 있고 가열인 종목도 있고 이것도 엄청나죠. 약간 뭐 초기에 잘 발굴하셔가지고 찾으면은 그냥 이제 안전하게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또 여기 비비안도 오늘 이거는 차트 바닥에서 이렇게 갔는데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은 여기 보죠. 특징 비비안 이제 쌍방울 급등에 상한가로 갔는데 여기 봐보시면은 이제 비비안은 올해 초 이태영 법무법인 M 대표 뭐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을 했대요.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제 테마주를 편입됐고 또 비비안이 오르면서 여기 보시면 쌍방울 그룹과 이제 강립 나노스 IOK 컴퍼니도 있어가지고 뭐 비비안도 올랐고 비비안은 상한가를 갔고 이제 쌍방울도 이제 24%까지 갔고요. 그다음에 강림도 이제 같은 계열사 그룹주여가지고 많이 올랐습니다. 뭐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바닥이어가지고 쉽게 상한가를 간것 같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지금 또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정다운도 이제 이재명 관련주죠. 상한가로 지금 마감을 했네요. 이것도 봐보시게 되면은 이재명 관련주 치고 차트가 아직 전국장을 넘지 못했어요. 최근에 올랐었는데 다른 거는 다 가열이나 뭐 투자 경고나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였는데 이거 덜 올라서 그냥 이제 더 오르는 것 같아요. 이거 뭐 그래서 테마주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윤석열, 이낙연 같은 것도 좀 미부각 관련주를 먼저 찾아서 진입을 하시면은 그냥 뭐 수익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정치 테마 관련주 얘기였고요.